안녕하세요, 양박입니다. 오늘은 강교산에 왔습니다. 강교산에 왜 왔냐면 이곳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왔습니다. 강교산은 이제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곳인데 병자호란, 임진왜란,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 군대와 함께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이죠. 이곳에 많은 유해와 유품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군속 탐지기로 탐지를 해보려고 왔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3만 5천원이었나 6천원이었나 하여튼 3만 얼마 주고 산 건데 뭐 나름 쓸만하다고 해서 집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일단 한번 뭐가 있을지 해보겠습니다. 공사한다고 지리노 막아놔서 아이씨 고생하면서 올라오는데 아이 힘들어 비로노 공사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쉽지 않네. 어디로 가야 되나? 한참 가야 되나? 10원짜리라도 안 나올 텐데. 10원짜리 하나도 안 나오네. 내가 이러고 가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네. 이해는 가는데 거의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뭐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탐사 중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여긴가 보다. 확실하다. 여기다. 톱밥인가? 아, 하는 게 만만치 않네. 뭐가 있지? 어? 이상한 게 있네. 뭐야 이게? 뭐야? 아이씨 쓰레기잖아. 캔맥주. 뭐야 코카콜라. 아이씨 뭐가 이게 묻어놨어 이거. 아이씨 젠장 망했다. 여긴가? 여긴가 보다. 또 안 묻는데.
오늘 탐사는 시간 관계상 끝내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은 없는 걸로. 다음엔 좀 더 준비를 해서 와야겠어요. 아, 짧은 시간은 하긴 힘드네요. 하루 정도 날 잡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뭐 한두 개라도 건지지. 아, 힘드네. 강교산 탐사는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